S화재 가입하신 분들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정리하시라고요. 정리.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금속법으로 인해서 이제 회사 이름을 대놓고는 말을 못하고요. S화재. S화재 하면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2020년 이후부터는 비갱신형, 그리고 내열관 허혈성, 수술비도 탑재가 돼서 매우 좋아졌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2020년 전에 S화재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영상이 많이 올려드리는데 말을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유지라고 해지를 하고 해약하는 건 고객, 일단은 계약자의 몫이겠죠.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일단은 후회하신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지인분의 권유, 가입, 그리고 S화재 보험 설계사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긴 하지만 일단은 여러 면에서 타사 대비 매우 안 좋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갱신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갱신형은 실손보험도 그렇고 실손보험 1세대, 2세대, 3세대 이제 내몰에 7월달에 4세대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보험료 인상 그리고 이제 갱신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정말 폭탄, 갱신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해하시고 해지하시고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분이 있어요. 실손보험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갱신이 돼서 부담되는데 이 외에 암, 뇌, 심, 수술비까지 전체적으로 3년 갱신 혹은 뭐 10년, 20년 갱신도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실손보험과 함께 갱신이 되면 정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비갱신형처럼 20년 나 90세 만기, 20년만 납입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 보장 만기 될 때까지 뭐 90세나 100세 만기로 했으면 그때까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하셔야 돼요. 자, 소득이 있을 때 일단은 보험료 빨리 납입하고 나중에 노후 때는 보장을 받으셔야지 나중에 노후 될 때에도 계속 돈을 벌어서 보험료를 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보험료가 아무래도 3배, 4배 이상 인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평생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썩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갱신형 전체로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뇌질환, 심장질환이에요. 자, 예전에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만 있었는데 S화재는 그전에도 뇌졸중이 없었고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었어요. 저도 보험 15년 인생에 일단 뇌출혈 걸릴 확률 정말로 드뭅니다. 통계적으로는 10%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15년 동안 보험하면서 뇌출혈 걸린 사람 다 한 명도 못 봤어요. 급성심근경색은 한 명 봤는데요. 급성심근경색도 물론 확률적으로 10% 미만이긴 하지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그닥 뭐 보장받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도 아니고 요즘처럼 뇌혈관도 아니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은 보장받기 힘드니까 얼른 뇌혈관 질환, 그 요즘에 일단은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하는 부정맥 심부적증도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 질환, 협심증, 그 다음에 심부적, 부정맥 모두 다 보장이 되는 이런 신장 쪽으로 뇌허, 그 다음에 유삼도 일단은 예전에는 뭐 암진단금에서 뭐 거의 보면 10% 20%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사함이 2천만원 3천만원 따로 분리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진단금은 무조건 지금 현재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그래서 뇌혈관 허혈성으로 무조건 갈아타셔라. 자, 그 좀 전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화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갱신형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암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모든 암, 유방암, 전립선암, 생식기암 이게 다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데 예전에 S화재 같은 경우는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이런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갑기 경제죠. 갑상선암, 경계손용량,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런 부분들도 예전에는 암 진단금에서 10% 뭐 100에서 200만 300만 밖에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2천만 3천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얼른 갈아타신 게 유리하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수술비 보장이에요. 예전에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만 있었어요. S화제는요. 물론 2021년 올해 종수술비가 8종까지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수술 코드로 인해서 그래서 8종, 그리고 질병 수술비도 예전에는 뭐 150, 지금은 뭐 80, 뭐 여러 개 보장이 가능한데 수술비는 지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2020년 전에 S화제 가입하신 분들은 수술비도 많이 취약하고요. 있어봤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만 있었다는 거죠. S화제는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에 남들이 벌써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요. 물론 먼저 나오는 상품도 있어요. 뭐 독감 진단비 이런 부분들, 뭐 배타적 사용권을 위해서 일단은 S화제가 유일하게 판매가 됐지만 그런 짜잘하게 솔직히 손해율 적은 건 먼저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종수술비나 엔대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부분들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S화제가 맨 마지막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갱신형이다. 두 번째는 내추럴 급성 신경성만 되기 때문에 뇌혈관이나 허혈성은 바꿔야 되고, 세 번째는 유사암이나 생식기암이 아무래도 적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통 크게 보장이 되는 쪽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예전에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질병, 상해수술비는 기본이고요. 여기다가 엔대수술비, 종수술비까지 있는 회사로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쓰는 쪽으로 일단은 갈아타신 게 유리하다.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적립금액이 과다하게 납입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적립금액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적립금이 많다는 건 말 그대로 나중에 이제 갱신이 돼가지고 보험료 인상이 돼서 대체납입, 적립금액이 많이 쌓이면 그 적립금액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때 찾아 쓰거든요. 적립금액이 0원이 되면 그때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굳이 갱신형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S화제 같은 경우는 업계 1위고 많은 분들이 가입했기 때문에 상품을 좋게 못 만들어요. 엄청난 손해율 때문에. 그래서 19년까지는 쉬쉬하고 그리고 상품이 좋지 않았지만 이렇게 돼가지고 2020년에 M사한테 1위를 뺏기면서 아무래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겠죠. 법인 시장에서는 저희처럼 법인 대리점에서는 S화제 거의 안 팔려요. 일단은 전속 설계사 말 그대로 보험 아줌마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거의 S화제 아줌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전속 설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업계 1위가 되지 않나 생각해요. 상품의 경쟁력은 정말 뒤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좀 지금 현재 다른 이제 상품보다는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얼른 갈아타신 게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중간에 실수하거나 말이 빠르거나 아니면 발음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좀 이해해주시고요. 저 보호망 열심히 하는, 열정을 다하는 보호망 그 자체로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안녕.